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도 지역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나섰습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국회 의석수는 5개나 적다며 충청권의 불이익에 대해 공개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여야 충청권이 공조해도 힘이 모자랄 형국에 다른 지역이나 정치 세력 간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